네, 경기를 시작했어요. 아, 제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를 물어보리지 마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아니 왜 시점이 없어졌죠? 크랭크 시점이 없어졌습니다, 저. 아, 없어졌습니까? 왜 없어졌죠? 뭐야, 어디 갔어? 찾아보시죠. 저 누구 거 봐야 됩니까, 그러면? 제 걸 봐야죠. 아니, 근데 없다고. 아, 찾아보시죠. 아, 그러면은 내가 그냥 난 보면서 할게요. 예.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파랑색 프로토스 백동준 선수입니다. 아, 지금 이번 경기는 지금 제가 크랭크 선수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끄럽고 빨리 소개해 주시죠. 아, 지금 이쪽 내시 지역 예, 최성훈 선수 테란 빨간색 테란. 네. 그냥 사신 더블 혹은 반응로 더블 빌드를 하고 있고요. 아, 근데 이게 그 좋은 시점으로 봐주시면 안 됩니까? 좋은 시점은 제가 보기 싫습니다. 왜죠? 그걸 딱히 이유는 없네요. 아, 이거... 아, 근데 지금 양주시 선수가 저를 못 따라오니까 좋은 시점을 어떻게 따라오죠, 제가 지금? 4번. 시점에 이렇게 맞춰놓고 좀 같이 얘기를 해야. 아, 네, 그러네요. 지금 양주시 선수가 못 따라오니까 부득이하게 제가 그 메인 스트림의 팔로우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안 보이죠? 이상하네. 예, 지금 백동조 선수는 관문 더블, 관문 더블을 하고 있고요. 저쪽 심시티 해주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신이 네. 못 넘어오게끔. 되게 좋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따라가야 될, 아 제가 따로 옵저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됩니다. 아, 시끄럽고요. 지금 백동조 선수의 심시티 이거는 사신이 여기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로로 막아주는 모습이고요. 백동준 선수의 두 번째 파일런 위치 또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위치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다른 건물들을 지을 수 있거든요. 테란이 여기를 정찰하더라도 본진에서 지을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 여기에 지을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테란이 스캔을 뿌릴 때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제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네, 우간을 지어주는 모습. 벗 나왔죠, 벗. 그러나 최성훈 선수는 정찰을 하지 못했는데 공항연구소 공항연구소 러쉬로 두 번째 파일럿 위치를 운 좋게 보고 우주관문을 보나요? 못 봤죠 아직. 아, 지금 근데 건설 로봇이 건설을 하면서 볼 수는 없나요? 아, 지금 사도에 끊겨가지고. 근데 지금 시점으로 봤는데 제가 네. 못 봤어요. 네, 못 봤어요. 근데 두 번째 파일런이 저기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볼 수도 있죠. 지금 또 사신으로 3K나 있습니다. 아, 지금 화가 나요. 이게 뭐죠? 지금 사신으로 100만원 벌었는데 125만원을 벌려고 합니다. 아, 근데 지금 사신이 도망가기에 급급해서 저쪽으로 내려가요. 예, 그래서 백동준 선수가 지금 3K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게 지금 예언자를 눌러줬어요. 네, 만약에 최성훈 선수가 지금 이 빠른 예언자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많은 일꾼과 마린이 잡히게 될 겁니다. 지금 근데 최성훈 선수가 예측을 해야 되는 게 왜냐면은 지금 사도가 한 마리밖에 안 찍혔었고 모선이 안 나왔었거든요. 아직 저거 뭐야 공항연구소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아, 이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아, 마린 일단 마린 잡히겠죠. 마린 안 잡았고요. 마침 딱 6마리가 나왔고요. 일단 SCB 하나 끊어주는 모습. 연자가 두 마리. 연자 움직임이 세 마리. 엄청 좋고요. 네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까지는 안 되나요, 백동준 선수? 그래, 백동준 선수가 모든 빌드를 파악했습니다. 이게 그냥 땅거미 주례 드랍이거든요. 땅거미 주례 드랍이 아니라 땅거미 주례를 뽑고 올려선 드랍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투바락 마린 어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프로토스의 백동준 선수 세 번째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사신으로 다 봤어요. 이제 네. 이거 탐사점 움직임만 봐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시작은 다르지만은 서서면서 역시 백동준 선수의 날카로운 예언자 움직임. 저는 지금 안 보입니다. 뭐 하고 있는지. 네. 7개까지 잡아줬네요. 네, 많이 잡았고요. 사신은 아직 살아있는 모습 다 체크했고요. 우리 그 전 사장 오너님 방송 그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상하게도 양준희 선수에게 제 그리네요. 시점으로 볼 수 없게끔 설정이 돼 있는데 벗 정도는 괜찮아요,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최성훈 선수는 자기가 쓰는 지금 이 빌드 오더가
프로토스 상대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서성민 선수와 할 때랑도 똑같은 빌드를 사용했거든요. 아 지금 저 지뢰의 위치를 알고 있는지 진입을 안 하지 않고 있어요. 이현자가. 백동준 선수는 눈치가 빠르거든요. 백동준 선수도 그 GSL을 한번 우승한 선수였고. 예. 일단은 2호로 선이 갑니다. 지금 백동준 선수가 예언자로 다 봤기 때문에. 아 지금 바로 맞죠. 아 예언자 뭐 하잖아요. 둘 다 못 봤나요 이걸? 아 아니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백동준 선수 움직이지 않았죠? 뭐 따라가. 이제 움직이네요. 일단은 2호로 선이 가고 백동준 좋고. 선수는 이걸 다 봤기 때문에 여기서 예, 서성민 선수와 같이 두 번째 멀티 쪽에. 아 이거 대. 어 지뢰. 아 드디어 잡혔죠? 아 뭐 이 정도는 좀 아쉽죠?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예언자는 좀 살아있으면 무조건 좋은 유닛이라. 네. 이제 서성민 선수와 달리 사도로 막아주려는 모습. 아 사도 움직임이 아 되게 좋죠. 미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일단 잘 막아주는 모습이고요. 최성훈 선수는 세 번째 사령부를 세 번째 멀티에 바로 지어주는 모습. 일단 불사도네요. 불사도. 불사도. 불사조의 사조. 불사조의 어? 사도. 이 불사조가 우리 손을 끊어주기 위해서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는데 최성훈 선수도 이제 아까 불사조를 봤거든요. 사신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뭉쳐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땅꾸미 줄에 두 마리와 다수의 해병으로 공격을 한번 가려는 모습인데 옵저버가 다 보고 있어요. 관측선 지금 머리에 떠 있죠? 그리고 아직 방패업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위험합니다. 조금 조심해야죠. 다 보고 있어서 우려 불사조로 땅꾸미 지뢰를 들어올리고 공격을 바로 가버린다면 이 병력 다 잡힐 수 있는 가능성도 이거 있습니다. 이거 잡아먹히면 게임 네. 끝나거든요. 네, 게임 끝나죠. 일단 최성훈 선수가 투 병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병영이 완성이 안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병력을 다 잡히면은 후속 병력에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관측선만 끊어주고 계속 위협만 해주고 있어요. 네, 최성훈 선수는 아까와 똑같이 5병영 이후에 두 번째 우주공항 그리고 융합로로 가주는 모습이고요.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지금 불사도인데 저렇게 해방선 위주로 찍어주고 있는데 괜찮나요? 일단은 그 이후에 봐야겠죠. 일단은 첫 경기와 다르게 땅거미 지뢰까지 같이 찍어주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 사도가 파고들 수 있는 유닛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자극제를 막 먹어주고 있어요. 지금 우려선 만화를 네. 소모를 일부러 시켜주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일부러인 게 왜냐면 최성훈 선수는 우려선 만화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씁니다. 제가 예전부터 혹시 이럴 필요가 있나요? 지금은 안 그래도 되는데 왜냐면 템플러가 없을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습관. 네. 네. 습관이. 아 지금 분광기에서 소환을 하고 지금 이거 지금 쌈싸먹기를 하려고. 생산 중에 봤으면 더 좋죠. 아 네. 하지만 두 번째 베이스에 두 번째 멀티에 지금 지금 벌써 일꾼이 19마리 잡혔죠. 아 지금 보급 거 들어준 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세 번째 멀티로 지금 사도가 이동하거든요. 아 지금 세 번째 멀티도 지금 아 이게 아무래도 최성훈 선수가 200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 불곰이 많이 없습니다. 언니 해병으로는 사도를 상대하기 힘들거든요. 아 지금 프로토스 자원도 굉장히 많이 남고 있고 굉장히 지금 유리합니다. 세 번째 넥서스도 되게 과감하게 전진해서 지어주는 모습. 그리고 불사조로 터렛에 맞아주면서 일꾼을 많이 잡아줍니다. 총 지금 40마리 잡혔고요. 아 지금 불사조를 살짝 만화를 예 소모를 여기서 한 번에 시켜주고 아 그리고 사도 지금 견제 한 번 더 해방선으로 피해를 입혔는데 잡지는 못했어요. 아 지금 움직임이 네 움직임이 지금 사도에 엄청 휘둘리는 모습입니다. 아 지금 또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던 게 땅꾸미 지뢰를 또 강제로 공격해줘서 끊어주고 있고요. 지금 백동준 선수는 한국 스타크래프트2 씬에 거의 탑5에 드는 선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움직임이 엄청 좋습니다. 아 지금 불사조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까 사도로 들어왔을 때 포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파괴돼가지고 이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여기 파일런이 없어서 여기에서 그 딜레이를 할 수가 없고요. 모선액으로
왜 자꾸 영어를 지금 그게 뭐죠? 모선의 스킨 이름이 뭐죠? 영어 한글 한국말로? 광자가 충전이요. 아 광자가 충전. 아 정말 정말 까먹었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미국인이랑 해설하는 느낌. 아 지금 공호 포격기 하는 말이 섞어주는 모습 되게 좋고요. 그렇죠? 지금 한번 뺀 다음에 두 번째 공호 포격기와 그리고 전멸이 완성된과 동시에 싸우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력입니다. 아 이거는 뭐죠? 이거. 아 백동전소 큰 실수 한번 나왔고요. 아 지금 아 굉장히 좋았는데. 아 모선에까지 날리나요? 아 이게 뭐죠? 갑자기 백동전소수? 아 이러면은 이거 움직임이 너무 굉장히 좋았다가. 이거 엄청 안 좋아졌는데요? 지금 모든 SCV를 잃고 있긴 하지만 이 메인 병력을 잡지 그렇죠. 못하면은 프로토스도 이기지 못하거든요. 인구수가 일군을 뺀 병력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 병력은 괜찮아요. 비슷비슷합니다 서로. 네, 최성우 선수는 이거를 생각하고 갔습니다. SCV를 1을 각오로 갔습니다. 무조건 공격을 가면은 방망기가 들어오거든요. 아 그리고 거신도 잃어주. 아 이거 또 최성우 선수가 1 내나요? 와 이거 지금 여기 한국 서버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백동준 선수가 좋은 포지션을 뺏겼어요. 아 이거 아 이걸 이렇게 되나요? 아 이게 뭔가요? 아 지금 추적자 최성우 선수! 아 지금 아 백동준 선수 굉장히 움직임이 좋긴 한데 아직 부족해요. 일단 최성우 선수는 해방선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프로토스가 업그레이드가 2업입니다. 근데 최성우 선수는 1업밖에 안 됐거든요.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좋군요. 아 하지만 아 예 해방선이 계속 이뤄주는 이거는 최성우 선수가 되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 굉장히... 차이야.